안녕하세요. 억셜의 나우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기 평창도에 대지가 156평, 건평 58평, 7사형 확장 면적 한 100평이 좀 넘는데 워낙 급매로 나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전달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매로 14억 5천까지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19억부터 시작했다가 집주인이 좀 급하게 처리를 하고 싶어 하셔서 14억 5천,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요. 너무 급매입니다. 대지가 156평인데 자, 지금부터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입니다. 한 대가 될 수 있고 집주인께서도 내부에 한 대, 외부에 두 대를 이제 거주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차 공간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입구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집은 내부에 계단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고, 그래서 집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위쪽 집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이 집은 한 40년 된 집이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을 2, 3회차 했고요. 집안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이렇게도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부분인데요. 지하 1층에 여기 창고 공간인데 제가 좀 더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1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지하 1층에 해당되는데 지하가 지하가 아니죠. 이렇게 연못도 있고 여기는 지하 2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이 있는 창고입니다. 여기는 1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지금 위에 1층과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일러실 추후에 매입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훨씬 더 이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집주인 짐이 많아가지고. 자, 지금 지하 1층에 방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1층부에 해당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기 전에 뒷정원이 있어요. 뒷정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입층부에서 나와서 원래 이제 옆모습 만들기 다음에 뒷정원 여기 정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곧 만들려고 한 계획이랍니다. 저기 철망 있는 데까지 경계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층 현관으로 가볼게요.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숲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자, 1층에는 거실, 식당, 부엌, 그 다음에 사용도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하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아까 지하 공간 봤죠? 지하를 바로 내려갈 수 있는 1층 계단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안방. 안방 앞으로는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옷방, 욕실, 화장실. 자,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부엌, 식당, 서브 주방이 있고요. 1.5층이 있습니다. 1.5층은 한계층 올라가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신 것만 해도 방이 세 개, 화장실 두 개. 자, 여기서 이제 2층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집에 계단이 많지만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청청동이 다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뒷정원을 이렇게 봤죠? 이렇게 뒷정원. 여기가 지금 2층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벽난로가 있고요. 넓은 2층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화장실, 욕실. 자, 2층 전체는 가족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락방. 이 방이 굉장히 운치가 좋습니다. 뒷정원도 다 내려다 보이고 반대쪽 창을 보면 산비가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래서 내부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 베란다로 나가면 평창동이 다 내려다 보여요. 뭐 북한산, 인왕산 해서 다 보일 수 있는. 이 테라스가 굉장히 넓고, 자, 인왕산, 북한산, 산들 봉우리가 다 보이죠. 자, 정리해드리면, 평창동에 우선 20억 이하 단독주택이 붙는데요. 무려 14억 5천이야. 원래 19억에 나왔다가, 기준 사정으로 14억 5천까지 조정됐고요. 대지가 156평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죠. 리모델링해서 쓰실 분들, 건물 찾으신 분들 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럭셔리 하우스였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